코로나 괜찮아 힘내. 사회를 맡은 박종근 여우진입니다. 첫 무대입니다. 이번에 모실 분은 몽골 한국대사관 초청으로 서울의 거리 페스티벌 공연을 한 국제적인 연주자이시며 최근엔 KBS 열린마당에도 출연하신 매우 바쁘신 일정을 소화하고 계시는 하모니스트 백주영님을 뜨겁게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이 시간을 통하여 시의 향기로 소통하고 힐링하며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면서 정혜수 인사드립니다. 그럼 그 첫 번째 순서로요. 여러분, 우리가 선물이라는 말만 들어도 마음이 설레고 행복해집니다. 그 선물이 어떤 선물인지 이 시간 우리 신앙송가 선생님들이 나와서 함께 선물 보따리를 풀어보겠습니다. 선물 나태주. 하늘 아래 내가 받은 가장 커다란 선물은 오늘입니다. 오늘 받은 선물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당신입니다. 당신 나지막한 목소리와 웃는 얼굴, 콧노래 한 구절이면 한아름 바다를 아는 듯한 기쁨이겠습니다. 나에게 이 세상 하루하루가 선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만나는 밝은 햇빛이며 새소리, 맑은 바람이 우선 선물입니다. 문득 푸르른 산 하나 마주했다면 그것도 선물이고, 새롭게 뱀꼬리를 흔들며 사라지는 강물을 보았다면 그 또한 선물입니다. 한낮의 햇살바다, 손바닥 뒤집는 잎사귀 넓은 키 큰 나무들도 선물이고, 길가다 발 밑에 깔린 이름 없어 가여운 불꽃들 하나하나도 선물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지구가 나에게 가장 큰 선물이고, 지구에 와서 만난 당신, 당신이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저녁 하늘에 붉은 노을이 퍼진다 해서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시고, 나도 또한 이제는 당신에게 좋은 선물이었으면 합니다. 좋은 선물이었으면 합니다. 담대히 도종환.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댕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댕이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탐재미 판하는 탐재미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그 벽을 넘는다.
커플의 노래 이 그늘 살랑이는 바람 앞에 갸녀린 촛불처럼 그렇게 태우고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에는 언제나 바람이 불고 그럴 때마다 몸을 눕혀야 했습니다. 저만치 밀려오는 짓밟는 발자국 소리 귀세우며 뻗어야 할 뿌리를 감추었습니다. 그러나 바람의 세레나데 일렁이는 하얀 숨결은 꽃이 되어 감춘 뿌리 더욱 튼튼 키웠습니다. 길가에 터져봐도 들판에 터져봐도 절벽에 터져봐도 궁시렁거림 없이 생을 빛냈습니다. 스치는 쓸쓸한 발자국 먼 당신님께 향하는 나의 마음은 피었다지고 그리움에 울다가 지는 봄 가을이 반복되어도 계절 속에 빠진 별을 건지며 긴 겨울도 지탱할 수 있었습니다. 스치는 바람길에 겨울에 봄의 빈꽃 겨울에 사리더라도 나의 뿌리 고이 맞아줄 그리움 깊이 안고 높이 내 생의 불씨 민들레 홀씨처럼 그렇게 홀로 서서 기다림을 잉태한 마음의 초가 됩니다. 그렇게 홀로 서서 기다림을 잉태한 마음의 초가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역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